이게 뭐죠? 미팅룸으로 배달해 달라고 했답니다. 이번엔 당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한테 묻는 건가요? 오늘 모임 원장님이 제안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꽃이 배달됐고요. 그 둘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아실 텐데요. 최경만 씨, 서현수 씨, 차증석 씨 세 사람 모두 죽기 전에 꽃을 받았다는 거. 새로운 룰인가요? 누군가 꽃을 보내고 사람들을 죽이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서현수 씨는 실족사였고 최경만 씨는 심근경색, 차증석 씨는 자살 아니었나요? 누구한테 온 메시지인지 밝히는 게 먼저 아닐까요? 룰대로라면 며칠 내로 우리들 중 하나가 죽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카드에 당신은 적겠네요. 여긴 제 집이자 직장이니까요. 아니요. 이번엔 내가 죽을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봤잖아요. 이건 리셋의 저주예요. 벌써 네 명이나 죽었다고요! 꽃바구니 받은 사람처럼 나도 죽을 거예요. 다음번엔 내가 죽을 거라고요! 세리 씨! 아이고, 세리 씨! 배송업체 연락처입니다.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지영사님이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 건지 형사님 못지않게 저도 궁금하네요. 분명히 리셋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다는 사실까지도요. 11명 중에 벌써 4명이 죽었어요. 우리 말고 리셋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누군가 발설했는지는 모르는 일이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포함해서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 쪽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오시고요. 연락드리죠. 이걸 순순히 줬다고요? 이 신원장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건가? 그럼 이 신원장도 똑같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속임수일 수도 있죠. 참, 세린 씨는요? 구급차는 왔어요? 네, 카페 사장님이 같이 가셨어요. 형사놀이 재미 붙이셨나 봐. 만화룬 성에 안 차셨나? 그 웹툰 꽤 재밌던데. 그만하시죠. 불법 촬영으로 잡아 쳐넣기 전에. 무슨 수로 영장 받아주실 건데? 같이 리셋한 사람들 도철했다고? 검사가 잘도 믿어주시겠네. 차증석 씨,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시겠다.